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주말 농장을 구입하셨거나 땅을 구입할 예정인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땅이 마음에 든다고 덜컥 계약부터 해버리거나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한 땅을 제대로 이용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땅이 강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함께 보실게요.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투기 사건으로 농지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주말 농장이나 텃밭용 토지를 매입할 때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농지원부라고 부르던 것을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고 300평 이상만 발급 가능했었는데 모든 농지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은 주말농장, 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다시 판매를 하려면 농업인에게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의 주말농장 총 면적은 300평 이하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지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농지를 취득하셨어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 비닐하우스 또는 농막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세 번째, 농지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네 번째, 주말 농장을 휴경하거나 불법 위탁 및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농지대장에 등록된 땅에서 농사를 안 짓는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 25%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강제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농지를 매매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청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주말 농장을 구입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정된 농지법을 꼭 숙지하고 계시고 이런 정보를 몰라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